오케이. 자, 아니 멈추시고.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케이. 뒤에 계신 분은 이번 여행 어땠어요? 말을 못해. 서유럽을 아주 오기 싫었는데. 오기 싫었어요? 어. 네, 아주 오기. 그래서 되게 늦게 온 여행이었는데. 아. 늦게 정한 서유럽이라는 곳을 가장 늦게 지금 오게 됐는데.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았어요? 네. 오. 모든 순간이 그냥 좋았어요. 모든 순간이? 네. 동생과 함께여서 참 좋았습니다. 아. 언니와 함께여서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오, 자매님이시죠? 네. 좋아. 아, 보통, 이번 유럽 중에서 서유럽이 처음인가요? 저는 서유럽은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아, 다른 유럽은 가보셨고? 네. 그렇구나. 패키지는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유럽도? 네. 네. 그렇구나. 그럼 유럽에 대한 패키지 괜찮으셔서 이번에도 참여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네. 네. 다른 패키지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네.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 호텔? 식사? 전부 다요. 자유시간. 자유시간? 그 세 가지 모두 다요. 호텔도 괜찮았고 식사도 괜찮았고 자유시간도. 네. 오, 그렇구나. 보통 네. 자유여행 갈까 고민 많이 안 했나요? 아, 저는 자유여행을 했었어요. 아. 자유여행을 했는데 동생하고 같은 공간의 기억을 좀 만들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럼 이 서유럽을 자유여행 해봤었는데 저는 네, 두 번째예요. 다. 두 번째. 근데 동생하고 같은 공간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예, 얘는 이렇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자유여행 패키지 말고 자유여행 갈까 고민 안 해봤나요? 한번 와본 곳을 자유여행 해야 두려움이 없지요. 아, 그래서 처음이니까. 아, 네. 그리고 패키지는 패키지의 장점이 있고 자유여행은 자유여행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건 땅이 넓은 건 무조건 패키지야. 아, 땅이 넓은 거? 땅이 넓은 곳을 가면 무조건 패키지 가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동이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패키지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정된 시간 안에 그걸 구경하기 네. 위해서는 네. 패키지가 효율적이긴 네.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코스 마음에 들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다? 네. 다음에도 또 패키지 가실 의향이 있다? 그럼요. 그럼요. 오케이. 다음에는 그럼 기회가 되면 북유럽이나 네. 발칸이나 그런 데서 만나요. 발칸에서, 만나시죠. 계획이 있습니다. 발칸은. 오, 좋아. 거기서 만나요. 발칸에 내년에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오, 좋아요. 좋아. 빠르면 올 여름이에요. 올 여름이야? 네. 오, 좋아. 수영복 입고 우리 발칸에서 만나요. 그러면. 네, 발칸에서 만나요. 안녕. 뿅.